색소폰 학교의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홍도야 울지 마라 그 비브라토 부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올라오는 강의 영상들까지 받으시려면 알람 설정까지 꼭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비브라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숫자를 뭐 4, 뭐 6, 9, 12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만큼의 개수만큼을 우리가 비브라토를 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조금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비브라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파장을 와우 이렇게 한번 주고 또 와우 이렇게 물결을 줬을 때요 물결 하나라고 하고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를 주라는 겁니다. 와우. 그럼 여섯 개는 이렇게 여섯 개를 주라는 거고 아홉 개면 이걸 아홉 개를 주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숫자를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틀린 거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요 정도만 넣어줘도 충분히 비브라토가 훨씬 더 네, 요만큼만 넣어줘도 충분히 곡을 멋있게 할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숫자로 이거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가 좀 전체적으로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요 정도 노래에서는 템포를 한90 정도 템포예요. 90 정도 템포에 4개 정도를 4개에서 3개 정도를 연습을 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90에서 100템포 정도. 그러면 90에서 100템포라는 게 뭐냐면, 4분음표 한 박자가, 한 박자 안에, 비브라토를 3번 내지 4번을 이렇게 넣어주라는 얘기거든요. 와와와와와와와와. 그런데 템포가 빠르니까, 내가 더 빨리 비브라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템포에 내가 비브라토를 먼저 연습을 하고, 비브라토 연습을 먼저 해야 됩니다. 비브라토 연습을 하시고 악보를 하셔야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비브라토 같은 경우는 한 줄씩 내가 비브라토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따따리라 따라라라라 이렇게 하는데 따 여기 한 6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여기는 한 4개에서 5개 정도 따다 여기도 6개 정도를 비브라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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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한두개 정도 따라다 따라다 빠 6개에서 8개 정도 라라라 라라디라라라 한 12개에서 16개 정도로 내가 많이 비브라토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비브라토 동그라미 치고 여기도 9개 정도 넣어주시고 9개가 아니라 6개군요. 한 6개 정도 넣어주시고 왜냐면 제가 왜이 숫자를 6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빠른 노래에서 내가 빠르게 비브라토 넣기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좀 줄였습니다. 따디다 한 여기는 한 3개 정도 넣어주면 좋겠네요. 3개에서 2개 정도 비브라토를 넣어주면 되고 한 9개에서 12개 정도 넣어주면 좋겠네요. 꾸밈음 때문에 내가 꼭 이만큼의 개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에 비브라토를 정확하게 넣어줘야 된다라는 표시거든요. 그 다음에 자라다빠 6개 따다 4개 다라다라다 한 12개 정도
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체크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읏 따라라라라다따따따 여기는 4개 정도. 왜 4개냐면요, 우리가 꾸밈음 할때 여기는 한두 박자밖에 안 돼요. 여기도 요거를 두 박자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한 4개 정도에서 5개 정도만 넣어주고 짜라라라라 따라 2개 정도만 따라르. 요건 한 8개에서 9개 정도. 그 다음에 띠라 띠라 따따따 여기서 비브라토를 한 개에서 두개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넣어주면 좋아요. 따나나 리한네개 디리리리리리 한 12개 여기 통틀어서 12개에서 16개 정도 비브라토를 넣어주시고요. 따라라라 9개에서 12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띠 미라라라라 여기는 9개에서 한 10개 정도 짜라라 9개 니 6개 아니야 따라라라 왜냐면 조금 여기서부터는 저음이기 때문에 더 내가 많이 씹어주는데 한 6개에서 9개 요것도 한 4개에서 6개 정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자라다 여기는 9개 이상 내가 넣어줄 수 있는 만큼 길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래가 비브라토가 되면 따리라라라라라라 리라라라라라라라다다 바다라리라라라라리라리라라라 그다음에 따라디라라라 그다음에 여기서 따라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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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디라라라 디라라라 디라라라라라 자, 한 다음에 따라라바 디라라라바 따가다바라리 다라다라다라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라빠 솔 따라다빠디다 따라다라다라다 자, 이 개수를 왜 쓰니 그러면요? 이렇게 좀 궁금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9, 12 이게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9개나 12개 정도 9개 수요 사이로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뜻입니다. 4개에서 6개 사이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비브라토를 꼭 이런 부분에다가 위치에다가 이런 거를 넣는 것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더 가날프게 연주하면 좋은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호흡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 호흡 위로 내가 이렇게 비브라토가 가면 음정에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좋은 비브라토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은 또는 뭐냐면 올라갔어. 근데 내가 내던 사운드에서 또 입을 너무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파장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튜너를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도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이거 이런 비브라토 같은 경우는 뭐 하루아침에도 배울 수 있는 비브라토예요. 아래로 향하는 거죠. 뭐 이런 거는 뭐 비브라토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씹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비브라토는 비브라토라고 하지 않고 음정을 갖고 장난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고 장난
을 친다. 그게 뭔 말이냐면 그냥 우와와와와와와와 씹어주는 거예요. 예, 뭐 이거는 그리고 규칙도 모양도 규칙적이지 않고, 예, 모양도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뒤죽박죽인 거죠. 내가 얼마만큼 내려갈 건지에 대한 것도 모르고 내가 얼마만큼 올라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왜 제가 위로 올라가는 비브라토를 하라고 하냐면 위로 올라가야 이 음정을 건드리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의 음정이거든요. 이 음정 위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전달력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비브라토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하는 비브라토가 쉬우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할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브라토를 하려고 해야 내 소리가, 요 소리가 이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막 이렇게 많이 막 지금 비브라토 관심이 엄청 많으신데 비브라토를 잘하고 싶다면 내가 내이 원소리를 좋아지게 할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것들은 또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도야 울지 마라 비브라토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누르셔야 다음에 강의 올라오는 거가 또 여러분들 올라오는 것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